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고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으로 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파 양상입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도 안심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방역 시스템, 이른바 K-방역이 일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위기가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라는 겁니다. 8월 들어서면서 수도권 교회 몇 군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갔고 방역당국에서는 확산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된 광화문 집회. 과연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광훈 목사와 보수 우익단체들이 8.15 집회를 예고한 서울 광화문 거리. 경찰이 배치되고 긴장이 감돕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집회가 위험하다 경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내관으로 꼽혔습니다. 12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누적 환자 수가 13일 5명, 14일 19명 등 불안하게 증가하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기도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전국에 병든 자를 놓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전국에 아픈 사람들이 전부 온 국민들이 뒤로 다 쓰러지면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어젯밤에 똑똑하게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손을 대고 기도받는 모든 육체에 임하여 주셔서 병마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광훈 목사는 8.15 집회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바꾸어 복음 통일의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8.15 대회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야 됩니다. 8.15 대회를 통하여 제2의 종교개혁이 완성돼야 돼요. 세상 정부가 바뀌어야 돼요. 저 악한 문재인이가 저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는 이 시온의 대로에 저게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쟤들은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린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는 거예요. 정면 충돌이 8월 15일 날 일어났어요. 8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전세버스 시간표도 홍보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동한 것입니다. 기독교 원로 목사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는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참 그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입니다. 100% 지지입니다.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만 외롭게 하게 두지 말고 네. 교단 개교회를 초월해서 범교회적으로 참여 지원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요 돈 많이 듭니다. 모르게. 주요 일간지에 8.15 집회를 홍보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영락교회 등 대형 교회를 비롯한 보수적인 기독교 장로들도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국에 박수실 준비해봐요. 전국의 30만 장로들이 일어섰어요. 장로들이.
내일 조선일보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올 광고 한번 보시라고요. 내일 아침에 나와요. 전국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일어섰어요. 30만 장로님들이 한번 보니 기가 막힌 거야. 이야, 그것도 장로들도 개척교회 장로들이 아니야. 제일 먼저 일어난 거 한국교회에 그래도 심벌이 되는 영락교회 장로들이 일어선 거예요. 영락교회. 두 번째는 세문안교회 장로들이 일어선 거야. 그 다음에 여의도 순봉교회 장로들이 일어선 거야.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일어섰어. 아, 집회허가 무슨 따질 거에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8.15 해방인데 무슨 뭐고 허가에서 해방대가 집회하는 거이지. 네. 배째락하고 나가서 모여야 되지 않아요? 네. 최하 100만 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네. 예. 전국 각 지역의 8.15 집회 인솔자 연락처도 홍보했습니다. 지방의 주요 교회와 우익단체가 중심이 됐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갔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거 알지만은 문재인이 이렇게 왔다면 대한민국 공산주의가 하는데 그걸 더 지켜볼 수 없으니까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는 8.15도 가고 3.17도 가고 항상 갔거든요. 내부터도 모임이라 그럴까? 카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큰 대행사를 이루는구나. 경상도 사람 성격이 있잖아요. 네. 한번 하면 한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정부가 무정부가 지금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 지금 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나 아랍권에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총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여기 있어요. 8.15 집회 지도부도 구성됐습니다. 자유총연맹 전 총재 김경재 씨가 대회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거대한 거목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막기 위해서 잔챙이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마추어를 그동안에 불렀었더니 안 되더라고. 아마추어는 안 되더라고. 이게 완전히 프로급이 왔어요. 프로급이. 하나님이 김경재 총재를 주님이 예비했어요. 나는요 정치인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이명박한테 당했지, 박근혜한테 당했지, 황교안한테 당했지, 최후로는 김문수한테 당했지. 대한민국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극우 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봐요, 생긴 거는 꼭 주먹같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맨날 그래, 아유 주먹보다 저기도 주먹. 그런데요, 이게 내공이 보통이 아니요, 보통이 아니요. 유관순의 선을 넘었어, 유관순의 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난세에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잘 배우고 뛰어나도 여러분 정강원 목사님 같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여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8월 15일 당일에도 4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내일 8.15 국민대회랑 모레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하고 국민대회야 우리는 그 확진 환자 회에는 함께 참여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령 바이러스 감염자가 광화문에 가지도 않겠지만은 갔다 해도 야외에서는 감염된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 근데 왜 말이 많냐고. 마스크 끼면 야외는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8월 15일 32개의 단체들이 광화문과 을지로 일대에 집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단 한 건의 집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개 단체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단체의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광화문에 100명, 을지로에 1,000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한 집회였습니다. 정말 급한 사건 때문에 저는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정의로운 판사가 살아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 100명만 모이겠다고 신고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회가 되도록
놔두고 들어갈 거야. 따라해 봅시다. 못 갔네. 나라가 네 거냐. 방역수 측은 무시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외치고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집회가 이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은 끝났다. 내가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I warn President Moon Jae-in. 어느 걸 하든지 마음대로 하되 Whatever decision you make, it is up to your freedom. 부탁이 있습니다. But I make you one offer. 자살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Do not commit suicide. 노무현을 흉내내서 자살하면 박원순 받지 너 받지. Just like President 노무현 and 박원순 City Hall Mayor. 자살한다고 국민들이 또 너에게 정을 베푸는 게 아니야. Just because you commit suicide, the people will not return to you. 좋은 말 할 때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Stop hate yourself as they call right now.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찬양을 하면 이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 각지로 번졌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부대 주옥순 씨,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의원, 극우 유튜버인 신의 한수 신의식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또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를 턱에 건 채 웃으면서 통화하는 전광훈 목사. 시민들이 느끼는 절박한 위기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전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난 봄 대구 경북 지역을 휩쓸었던 1차 대유행은 신천지 교회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 번지고 있는 2차 대유행은 사랑제일교회를 거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확진자들 중에는 확진 사실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도 발생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흰색 민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뛰어갑니다. 손에는 옷을... 경기도 파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이던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도주 사실을 인지한 것, 환자가 병원을 나간 지 8시간이 지났을 무렵. 뭐 중증 환자분들 아니면 야간에 주사제나 약제 이런 게 투입이 안 되니까 이제 일반적인 치료가 주무시는 거고요. 주무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 시간대 확인해서 당연히 계셨으니까.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은 있었지만 확진자가 도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택 보건소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어떤 경로로 해서 온지 몰라도 여기 시립병원인 그 파주 의료원으로 전원이 돼서 여기 입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확진자니까 확산을 시킬까봐 그게 지금 가장 걱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도 꺼놔버리고. 자정을 넘긴 시간. 환자복 차림으로 탈출한 남성은 병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의 모습이 포착된 곳,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의 한 카페. 오전 9시경 가게로 들어온 남자는 1시간 반가량을 머무르며 직원에게 휴대전화도 빌려 썼습니다. 본인 전화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전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 전화를 통해서 뭐 어디 통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통화 내용은 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안에서 어떤 이제 화장실도 들어가서 좀 오래 있거나 전화 통화를 좀 오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인의 연락을 받은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재가 파악됐지만 낌새를 눈치챈 남자는 경찰과 방역관이 도착하기 2분 전 카페를 빠져나와 다시 도주했습니다. 방역당국을 따돌리며 도주한 남성은 평택시 177번 확진자로 알려졌습니다.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여기 근처에 확진자 두 명 나왔다고. 저 아래, 저 아래. 요 학교 옆에, 담 옆에, 앞에. 근데 아들 지금 병원에서 나갔대네. 뭐 물건 막 갖다 놨네. 집이요? 이 확진자는 한 달 반 전 미국에서 들어와 어머니 댁에 머물렀다는데 어머니 역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병이 됐다가 이제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집에 있다가 또 한 번 서울을 올라갔다 왔나 봐요. 그 산악회를 올라갔다 와서 할머니까지 올라갔다 왔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남성. 다음 날 새벽 1시경 서울 신촌에서 검거됐습니다. 탈주한 확진자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1시간쯤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곧이어 방호복을 입은 경찰은 급히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검거 당시 카페에는 40여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확진자와 연락이다 탈출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네네. 김치국이 굉장히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그러고 있는데 배 밑에서부터 머리 위에까지 막 그 뭐가 막 올라오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머리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되더니 혈압이 150으로 올라가고 네. 심장이 막 뛰어갖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이거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의사가 미처 못했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경북 포항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 확진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남편의 팔을 깨물고 도주한 겁니다. 4시간 만에 인근 공원에서 찾았지만 여성은 난동을 피우며 한참을 더 버텼습니다. 자꾸 막 달라요. 막 쫓아간다는데. 아이고, 요즘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 못해 보니까 돈톡도 날카롭잖아요. 찢어지고 그 지역 의자를 제재하는데 한 명이 제재 안 되니까 우리 오 팀장이 같이 또 제재하면서 또 터치가 되고 세 명이 다 터치가 된 거예요. 확진자는 지난 3월부터 교회가 폐쇄되던 8월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도주, 난동, 무단이탈 등으로 감염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는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이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수십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는 전광훈 목사. 최근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그는 대통령 탄핵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자식아 빨리 나와. 코로나 전국이 시작된 올해 초 그는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한 뭐예요? 후한 폐렴입니다. 후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와 여기에.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여러분, 이번에 온 이 전염병은요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던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과 추종자들은 전 목사가 구속된 뒤에도 예배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이 엄청난 저주의 길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2, 3일씩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집회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일부 신도들은 혹시라도 전광훈 목사와 교회에 해가 될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걸 피했습니다. 가수한테 아닌지 뭐 어른들 폐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코로나로 모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고 대구에 퍼진 거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갖고 병원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대신 하고 이렇게 못 가고 지지자들은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이크 쓰고 댕긴 사람, 댕기고 안 쓰고 온 사람은 오고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당신들이라고 댕긴 것은 됐는데 만약 이 장애들이 뭔 일이 있으면 당신들이 찾은 진단이야 함께 그 말 대답은 안 하더라고. 토요일 날은 헬기 부대가 와서 하고 일요일 날은 예배 보고 그랬어.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8개월째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주민들은 수차례 사랑제일교회의 위험한 실태를 구청과 서울시에 알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소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이러스 대양실 효과가 있는 곳이다. 기폭제만 있으면 터진다. 그런데 이 기폭제가 7월 27, 8일과 3일간 방문을 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기준으로 19명, 서울시가 무기한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교회에 나왔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는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실한 신도 명단을 제출해 초기 방역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명단을 그렇게 심도 있게 정확히 성의 있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차, 2차는 받았는데 다시 이것도 좀 부실하다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무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증폭되는 게 있는 거죠. 8.15 집회에 걸림돌이 될까 발열 증상이 나타난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집회 전국에서 엄마 말대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되는데 그 어머니 만약에 확진자라 어머니가 거기다가 병 전파하면 누구 진짜 인생 죽지는 걸 몰라 그러냐고 내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만 이제 어머니가 그제서야 알았다고 알았다고 간다고. 그리고 이동하는 중간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애들이 나이는 잠깐. 어떻게 또 왜 보고 싶어? 미친 것들이죠, 미친 것. 무개념들, 방역법이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전염병에 대해서. 경찰은 강제 수사에 나섰고 교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가 썼던 가장 주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하면은 신도들이 규합을 해요. 이 적군을 함께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광훈 씨는 항상 이 나라를 그리고 대통령을 적군으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거리는 텅 비었고 일상은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게 문을 닫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광훈 목사는 끊임없이 집회를 이어왔고 결국 8.15 광화문 집회로 폭발한 셈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린 건 불과 10여 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원을 동원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전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이렇게 열광적인 군중들을 모을 수 있는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예배 현장. 전광훈 목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3, 4천 명 회중을 한 명도 안 해주고 싹 끌어잡아요. 강의 기술이라든가 이 집회 인도 기술이 보통이 아니세요. 목소리부터. 그러니까 둘 때쯤 되면 욕 한번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까르르르르 뒤집어주시고. 반응 너무 좋아요. 아멘하고 난리 나요. 그는 교계에서도 이름난 스타 부흥사입니다. 정광훈 씨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막말 등으로 통해서 매스컴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할 때 한 2005년 정도거든요. 그 2005년에 그 유명한 빤스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부터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들이 교계 언론으로부터 매스컴에 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사랑제일교회보다는 그 1998년에 시작한 그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걸로부터 이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원단체로 전 목사가 직접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목회자들을 모아서 지시별로 이렇게 배출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걸 주입을 시킨 거죠. 자기의 정치관, 국가관. 자기가 보는 대미관, 대북관,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배출한 사람들이죠. 정광훈 씨가 세미나 했던 대상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었거든요. 목회자들이니까 그 목회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겠죠. 목회자 한 명이 가담하게 되면 물론 신도들이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씨와 친분이 있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국에 그런 네트워킹이 구축이 되니까.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통해 교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금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회장, 지난해 2월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정치적인 행보와 운영 방식을 놓고 한기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계속 저기 그 모금운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광화문에서 헌금 받은 게 1억 7천인가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으로 행사를 한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자기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비용은 한기총으로 받지 않고 대국본 통장의 이름으로 돈을 받았어요. 전 목사는 한기총과 정치 행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기총이 주관한 다른 행사 구원교회자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앞입니다. 이 단체의 총재는 전광훈 목사. 그가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그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도 헌금함을 설치하고 참가자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노아라 TV에서도 나온 대목이에요. 나는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몇백억이 필요한데. 내년 4월 15일은 총선 말 하는
예, 그 당시 얘기한 거니까 네. 지금 총선을 얘기한 거죠.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거란 말이야.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란 말이야. 네. 청교도만 가져와도 안 되니까. 내년 4월 15일 날은요.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네.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전광훈 목사의 이런 행보에 전광훈 목사는 2008년 이후 총선 때마다 기독교 정당을 결성해 국회 진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한기총을 기독당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의 신앙을 정치 도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학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팔든지 뭘 팔든지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헌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교회 정관을 바꿨다는 전광훈 목사. 예배나 세미나 후엔 후원 약정서를 걷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저녁 예배마다 걸어. 매일 걸어요. 매일 매일 걸어요. 전광훈 목사님 저녁에 나올 때는 늘 다 걸어요. 그리고 수시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봉투 들고 다녀요. 찬양할 때 그러면 주세요 좀 받아서 넣고 그리고 그 저녁 예배 마지막 예배 때는 공식적으로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요. 다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와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헌금의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세계 기독청이 완성되면요 어제 그저께도 내가 보니까 12만 명이 와서 2,000불을 내고 한 주일 훈련 받으면. 한 주에 1,500억이 생겨. 한 주에, 한 주에. 면세점까지 파는 걸 다 생각하면 한 주에 2,000억이 생겨, 2,000억. 한 달이면 8,000억이 생겨요. 부대 비용, 식당 운영비 같은 다 하면 한 달에 1조가 생겨, 1조. 와, 이제 봐봐. 와. 와. 와, 해봐요, 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집회를 끊임없이 계속 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회를 열면, 대규모 집회 열면 그때 회비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그 돈만 해도 5천 명 한번 계산해보세요. 만만치 않죠.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어도 본인들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 교인은 늘었고 본인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을 거예요. 나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봐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딱 한 사람의 말만 맞습니다. 정강훈 말만 맞습니다. 두고 보라고. 전광훈 목사가 꿈꾸는 사회가 무엇이든 그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태는 용인되기 힘들 것입니다. 전 목사는 지금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주체 사상파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 한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온 힘을 기울여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방역 시스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8.15 집회 현장. 주옥순 씨가 전광훈 목사에게 물병을 건넵니다. 두 사람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언제 받으셨어요? 어제요. 아, 지금 기침이 심하시네요. 어제 받았어요, 어제. 어제 받고 바로 그 확진 판정을 예. 받으셨어요? 예. 증세 언제부터 나타나셨어요?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그러면 네. 18일 날? 그렇죠. 아, 뭐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뭐 목이 간질간질하고 뭐. 그렇죠. 조금 나. 목사님 때문에 감염된 게 아니에요, 저는. 아,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걸까요? 에이, 그럼 뭐 얘기하면 뭐예요? 주옥순 씨의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남편은... 전혀 정세도 없는 사람을 양성으로 몰아넣느니 이게 뭐 이게 믿을 수나 있나 이거. 그때 코로나 맞아. 심각했잖아요. 근데 집회를 그렇게... 뭘 심각해 코로나가. 그때 문재인이가 심각... 코로나 이용해 먹는 거지. 문재인 자체를 못 믿는다니까 우리는. 네, 신해한수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극우 유튜버 신해식 씨. 정부에 밉보여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9시...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는데요. 이 정부가 지금 우한 폐렴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해식 같은 사람, 정광훈 같은 사람 혹시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여러분들 의심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말이죠. 저는 양성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에 밉보여서 양성질 당했는데 그러나 제가 살아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8월 15일 지방에서 상경했던 인솔자 가운데에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성 나오세요? 아 양성 나오셨어요? 아 그럼 지금 어디 안동병원에서입니다. 안동병 서한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서한교회에다가 네. 뭐 다른 사람이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확진되는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바이러스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전 목사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공문을 일단 전달해드릴게요. 우편으로 보내세요. 아니 저희가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아니 거절합니다. 저희는 MBC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답변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 거절합니다. 아 그러면 네. 뭐 반론을 저희가 안 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담지 마십시오. 그냥 안 담고 쓰시되 거기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또 추가로 고소할 겁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은 바이러스 방역에 큰 장애로 등장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상황 당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그때보다 방역이 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찰하고 가서 문서는 내놓으라도 행정명령으로 해도 영장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신천지부터 너무너무 힘들어. 신천지 때 이만큼 안 힘들었거든요. 대화가 안 돼. 강을 지르고. 강을 지르고 대화가 안 돼. 몇 명 있느냐 하면 또 뭐 내 방학에 만나서 한 강을 지르고. 누가 집회에 참가했는지 모르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막 명단을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혹시? 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임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아 뭐 잡아먹을듯이 그래가지고 명단 그 꼬는 데 쓰시더라고 그러고 아 뭐 저 그 휴대폰에 전화 다 삭제하라고 그래 내가 막 그날 내가 인솔한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었는데 예. 좀 내려올 땐 좀 잠 좀 잘라 그랬는데 그거 지우라고 하나하나 그거 다 지우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 좀 가지고 계실까요 명단을? 그건 몰라요. 그 명단 달라해서 좋겠습니까? 또 그리고 확진자를 만난 일이 없잖아요. 아. 그 WTO 그 CDC 가이드라인을 보면 확진자하고 육체적인 접촉이나 15분 대면을 했을 경우 그러면 뭐 받으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은 코로나 검사 받으셨나요? 아 그런 것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8.15 집회 인솔자들이 참가자들의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쪽에서 거부해서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 명단을 지금 주지를 않나요? 일단은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이제 자기들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고 저희 단체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전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내 8.15 집회 참가자는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한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 음식점하고 두 군데를 갔습니다. 두 군데를? 이분 관련하는 게 29명 정도가 자가격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접촉자들한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검사 안 받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파악 못한 거죠. 춘천시에서는 8.15 집회 전세 버스 5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버스를 빌린 것일까? 전세 버스를 임대해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다섯 대면은 네. 예약자, 그러니까 배차 예약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처음에 때 기사님이 판촉으로 들어와서 기사님 아는 사람으로 해서 뭐 가면 가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일곱 대 간다 그래서 일곱 대 대달라 그랬어요. 내가 일곱 대 됐는데 그 인원이 줄었다 그래서 다섯 대만 갔어요. 처음에 예약을 어느 분이 하셨던 거죠? 네, 그 저 김진태 그리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전태 전화가 왔죠. 사무실에서 직접이요? 예, 코로나가 힘들으니까 이제 한번 돈 좀 벌면서 되게 가자 해서 간 것뿐이에요, 저는. 미래통합당 김진태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세 버스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김진태 전 의원도 이 버스를 타고 8.15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같이 계셨었네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따로 있네요. 예, 지금 무슨 당 차원에서는 전혀 없고요. 네. 태극기 한마음회라는 데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태극기 한마음회요, 예. 예, 예, 예. 의원님이. 예. 그, 저기, 그, 거기 참석을 하는 텐데. 예. 차 몇 대가 가냐. 그래서 몇 대가 간다 그랬더니, 이거 시민들한테 그 이사도 할 겸. 예.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가자. 저, 그런 사정 때문에 예약을 한 거고. 예, 예. 김진태 전 의원은 8.15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연설도 했습니다. 제가 간첩이면 대한민국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8월 15일에 그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별로 뭐가 내키지도 않는데요. 아 예, 입장이 아니고 뭐라고 해도 또 외국에서 또 편집해가지고 내보냈을 텐데 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건 이제 입장 요런 거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차량을 보좌관님이 예예 저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법적인 내가 저 소송할 겁니다. 아 지금 팩트 체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PD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춘천 지역 8.15 집회 참가자의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춘천에서 그 다섯 대 버스가 출발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 타고 다녀오셨었나요? 갈 때는 그거 가고 올 때는 바로 오고. 그때 어떻게 혹시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는지를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걸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낮아서 꼭 아실 이유가 뭐가 있으실까 하고 제가 궁금해집니다. 검진은 받으셨어요? 선별검사는? 저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자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참석을 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당국에서 뭐 정부에서 무료로 이렇게 검사하니까 가서 해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 안 받는 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명단 확보하고 더 면밀하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쉽죠. 온 국민이 숱한 희생을 감수하며 어렵게 지켜온 방역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팬데믹, 즉 바이러스 대유행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똑똑히 봐왔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오던 우리 사회 방역 시스템에도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광훈 목사가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반공주의를 앞세워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부추길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관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 목사에게 동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극우 세력을 방관하거나 이용했을 때
그 파장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방역 방해에 당국은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